제 우원서 중에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. 지랄한다.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. 저는 존나 멋있는 척 하는데. 아니, 아니, 누나도 멋있는 척 하는데 왜 저는 못하게 해요? 친구 알려줘서 막 그렇게. 아, 매력 있어. 어떻게 너 내 가장 깨볼래? 폭풍뼈 토론회 박희담 얘기입니다.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? 그냥 커키전 더블럭이 자리 잡기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시발점이 됐고 도화선이 됐던 조회수 이제 700만을 앞두고 있는 신기루 씨 나오셨습니다. 실제로 본 건 다 처음이고 맞아요. 이제 그 화면에서는 다 뵀던 분인데 일단 뭐 나이나 아우 씨발 난 줄 알았어. 알지 존나 얼굴 봐 진짜. 안녕하세요. 백두열통. 백두열통입니다. 우리가 오늘 약간 둘은 미러전이야, 미러전.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둘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. 아유, 너무 마지막 회 아니냐고 느낌이. 아, 참나. 다 이거 1회도 봤거든요, 박기달린. 준빈이도 눈여겨 내가 보고 있고. 31살, 곽준빈이. 아, 31살. 예. 누나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. 아, 진짜 귀여워. 왜냐면, 이거 누나는 이 동글동글한 스타일 좋아해. 그리고 안 꾸미는 사람. 엄청 꾸민 거 같아. 꾸민 거야? 한 시간 고민하고 왔어요. 얼굴에 뭐 비비 처리 같은 거. 아, 그건 안 했어. 아, 그런 게 난 퓨어한 사람이 좋아. 상훈씨 몇 살? 저는 7. 아니, 누나를 어떻게 생각했어, 평상시? 저 재밌었어요. 저도 그거 봤어요. 더키즈? 네. 그거 보고. 그거 끝이야? 더 이상 뭐 아니 뭐 얼평이라도 해봐요. 아 얼평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그 누나 고양이상? 계속 하는 거 비만계 고양이상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야 내가 봤을 때 싸공이도 굉장히 기가 센 친구인데 오늘 약간 주눅 들었네. 아니 근데 나도 주눅 들었어. 그러니까 오늘 나도 좀 이렇게 주눅이 드네. 물과 기름일지 아니면 물과 물일지 한번 토크로 열어보면 알겠죠. 첫 번째 주제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해도 되나? 백병전이다.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도 된다? 하면 안 된다?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이랑 평생 살 게 아니고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남자랑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. 성인이 돼서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도 설득을 좀 시켜서 한다. 누나는 약간 그러면 형님이랑 결혼할 때 좀 반대가 있었어? 아니면 아니 반대가 없었지. 너무 찬성했지. 그러면 준비인이는? 저는 최근에 이거 받기입하면서 연락을 좀 자주 와가지고 누가 여자한테? 네. 진짜 근데 증거가 있어요? 아, 저 DM 보여드릴게요. 계속 지금도 계속 요청 엄청 많이 있어요. 아 진짜로?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좀 그거지 효자 남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마마. 네, 그래서 이런 걸로 어필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그러니까 어차피 어제 저 반대도 안 해요. 저 불효자고 제가 사실 지금 집에서 거의 왕자님보다 높거든요. 그러니까 아 요즘에 좀 친분이 개천에서 용난 수준으로 저희 곽가에서 진짜 되게 알아주는. 곽씨 중에 원래 제일 유명한 요즘에 유명한 분이 곽윤기님. 그 다음에 곽한구 형인가? 옛날에 곽한구 오빠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근데 진짜 좀 형이 닮았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 어떤 여자를 들어와도 집에서 다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할 일이 없다? 집에서 절대 반대한 성성도 안 돼요. 왜 남자를 자꾸 쳐다보니? 애기 멈췄구나. 저희 약간 뭐 있잖아요. 쌈이었어. 풍자가 얼마 전에 그 이별을 해서 그래. 러브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어. 제가 그 귀염상을 줘요. 준빈이가 약간 식탁 밑으로 다리를 쑥 뻗으려고 그랬는데 안 닿더라고 잘. 둘이 예쁘네. 그치? 그림 괜찮지? 그러니까 탈이 좋으니까 둘 다 예쁘네. 아니 저 싸공은? 저도 뭐 된다. 반대. 아, 그럼 너무 반대. 어머니가 진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진우야. 얘 분명 진우야. 진우야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제발. 근데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엄마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. 심지어 뭐 이건 절대 자랑은 아니지만 절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타투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가슴에 이제 크게 했을 때는 제가 태어나서 엄마 우는 걸 처음 봤어요. 제가 울면서 그만해달라는데 제가 엄마 우는 눈 앞에서 아니 난 계속 할 거야. 네. 코인이네 코인. 개새끼예요 저는. 혼자는? 저도 된다. 어찌됐든 이제 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는 내 자식이 불행할까봐 라는 이유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살면서 뭐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치. 하면은 내 선택이 맞았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.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더 불행한 일이니까. 맞아 맞아. 아, 나 사랑을 많이 해봐가지고. 사랑을 많이 해봤다고 또. 아 누나 원너비잖아. 아 무슨 원너비야. 아 누나. 아니,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엄청 많이 하시다가. 그렇죠? 연애 여자친구. 언니 썸도 많이 탔잖아요. 난 썸 많이 탔어. 그러니까. 아니 그냥 누나가 하는 얘기는 귀연이 소설로 생각하면 돼.
달라 싶어. 그냥. 귀현이 진짜 오랜만이야. 귀현이 소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거야. 나는 솔직히 없었어, 반대가. 근데 만약에 반대가 있었어도 부러뜨렸을 것 같아. 이게 옛날처럼 무슨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세상이 아니잖아. 그치, 그치.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결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세상이다. 라는 흐름이. 근데 너무 심해. 친구들이 뭐 10명 중에 야 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. 그럼 더 주변 측근들이 봤을 때 그 결혼. 반감 생겨서 더 이제 이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. 아, 반감 심해? 아, 네. 아, 아, 그럴 수 있겠죠. 네. 저 예전에 사귀었던 애를 친구들이 다 야 네가 만나는 네가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. 원래 진짜로 주변에서 아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무슨 소설이에요? 이건. 야 이거 약간 김성모 만화 같다. 영주껄 영주껄. 기다린 입 다섯 명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해도 된다. 아, 네.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보죠. 첫사랑은 잊을 수 있다, 잊을 수 없다. 백병전이다. 첫사랑은 잊을 수 있다 없다. 첫사랑?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준빈이가 모르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거를 아 얘가 모르는 거. 근데 그 유부남 유부녀신데도 해도 돼요? 아니 왜 상관없지? 뭐, 왜 상관없지? 뭐, 기분 개 나쁠 것 같은데 나는? 아니. 아 진짜 다음 편부터 가 쓰고 있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연애 얘기할 때만 가를 쓰고.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. 아이씨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. 사랑에 대해서 언니 연애 많이 해봤던데. 너무 많이 해보니까 최근에 느낀 감정이 가장 첫사랑 같아. 내가 10명을 만났어도 지금 사는 남자가 첫사랑이고 근데 첫사랑은 잊을 수 있다? 첫 경험은 못 잊어. 아니 그치? 그거를 누나 그치? 누나 텍스트대로 토크를 하잖아. 그러니까 첫사랑은 관계가 없었고 맞아, 그 남아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었어요. 첫 관계의 그 장면이나 그 온도 이런 거는 잊을 수가 없는데 무슨 그 온도가 왜 어디 뜨거운 데였어? 아니 그 바람 습기 뭐 이런 약간 미각 촉각 이런 맞아.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. 밥 먹으면서 없어. 냄새까지 기억나. 아 냄새까지 그때 공기 냄새. 아 그래? 몰라 나는 첫사랑을 잊었으니까 지금 그 사람과 살겠지. 준빈이는?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잊을 수 있다? 아니요 전 만날 때마다 첫사랑 같아요 느낌이. 아~ 그러니까 여자분을 만날 때마다 이게 아 이게 사랑이구나. 네. 만날 때마다 이게 얘가 첫사랑이구나. 차라리 첫사랑 하긴 했었어요. 하긴 했는데 또 전에 사귀었던 또 사귈 때마다 또 첫사랑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. 첫 관계. 아 첫 관계는 못 잊어요. 그거는 전 좋은 경험은 아니라서. 성 경험이 있어요? 뭐라고 들었어? 성 경험. 제가 너무 어눌했어가지고 아 약할 수 있지. 여자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봤던 그 동영상과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.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그래가지고 그렇지, 여자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. 너는 그러면 첫사랑 언제 해본 거야? 첫사랑이요? 아 근데 이게 애매하네. 왜 누구한테 그렇게 아픈 추억을 준 거야?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를 첫사랑이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. 아니 사랑이라는 감정 몰라?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랑. 20살인 것 같은데. 그래? 아 아닌가? 고등학생 때인가? 그러니까 애매해요 뭔가. 오빠도 기억이 안 나는 거네. 아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잊을 수 없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사랑의 감정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계속 있는 거죠. 약간 그거네.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. 그게 아니라 베스다 말은 그거 같아.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 같아. 그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했고 그런 뭐 어렸을 때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랑을 나를... 잊을 수 없는 건 아니고.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. 저 왜 이렇게 딜도 같이 생겼냐? 어디가? 아니 그거 어디? 어디? 아니 잠깐. 아 이거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.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했다. 말해. 근데 딜도는 진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어. 몰라서. 상이 약간 이렇게. 저 사람한테 실제로 이 단어 처음 들어요. 딜도. 사람. 누나도 저런 아픈 사랑 같은 거 있었어요? 나는 아픈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사랑 진정한 사랑을 했다. 뭐 솔직히 나도 그냥 잠깐 논 애들은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뭐 서로 간에 잠깐 그냥 스치면서 뭐 클럽에서 맞아. 만났던지 뭐 스치다가 뭐 번호 따고 뭐 이런 애들은 있는데. 잠깐만.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누나가 얘기할 때 나랑 싸공이랑 준빈이만 웃고 너만 진지하게 받아. 야 지금 이러면 우리가 이 누나 졸음하는 거 같잖아. 왜? 아니 웃지 말라니까. 너도 웃지 말고. 그래. 아니 왜? 야 혼자처럼 들어오 우리도. 남의 얘기를 들어줄 줄. 그러니까. 야 준빈아. 예 안 웃을게 안 웃을게. 의심하지 말라니까. 야 너 그래. 의심하지 마. 그래 나도 안 믿기는데 이 새끼 뭐 관계했다 이런 거 존나 이렇게 들었어. 야 너 얘기도 왜 언니가 잘 들어줘야 돼. 누나 얘기 들어줬는데. 준빈아 너도 들어줘야지. 제가 느낀 게 아 제 얘기도 저렇게 듣겠구나라는 생각. 그래 난 되게 진지하게 들었어. 진짜 풍자 혼
혼자만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웃기다. 선배님 얘기를 잘 들어야지.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아픈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울었었을 때 마음이 찢어졌을 그런 걸 난 사랑으로 치거든. 흔한 말인데 좀 아파야 사랑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누나 안 아프고 너무 건강하잖아. 지병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 녀석은 한 구석은 또 아파요. 누나는 건강검진 하면은 너무 멀쩡하게 나와.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뭐 아예 없어. 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없고 나도 야 역시 백지를 줘. 그거 해봤어? 다 건강검진? 예 얼마 전 저 얼마 전에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? 네.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안 해봤어. 아, 왜? 아파 보여요? 아니 그러니까 뭐 계속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걱정돼서. 안 해봤지 니네 둘은? 전 저 얼마 전에 했어요. 어느 거를? 그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. 아 했어? 네, 아 위내시경 생각보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크게 재밌을 일은 없지. TV 보면은 뭐 맨날 깨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하고 하시는데 나는 되게 욕했다 그러더라고. 술바르처럼 나오잖아. 그 씹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계속 했대는 거야. 그리고 난 마취가 기본적으로 잘 안 돼서 한 2리터 넣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마취가 잘 안 돼. 그 정도면 그거 아니야? 코끼리 마취. 아 풍자우 말이 심하네. 아니 이게 왜냐면 나한테 그랬거든. 이거 진짜 코끼리가 기절할 정도로 났다 나한테 그래서. 아니 같은 풍채끼리 뭐 그러니까. 아니 누나 마취하러 들어갔는데 사냥꾼 옷을 입고 있잖아. 아이고 이게 좀 제재해야 할 것 같아. 밧줄 이거랑 이거랑 또 씨발 놀림감하러 온 거야. 또 코끼리 타고 자 다른 것만 보죠. 그러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가 이거 재밌다. 백병전이다. 잠수 이별이 나쁜지 환승 이별이 나쁜지. 아 이거 둘 다 똑같은 건데 사실. 그치. 둘 다 사람 둘 다 피 마르는데. 야 이거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이거 진짜.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뜻밖에 쳐다봐? 정들었어 이제 4회째잖아. 아 근데 나 보는 눈도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. 그래서 너 약간 덩어리 좋아하니? 아 저 고양이상 좋아해요. 아 진짜? 아. 야, 근데 심한 얘랑 재혼하긴 싫다. 아니 두 번째 결혼이라 신중해야 될 것 같아.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. 같이 방송하면서 그냥 쳐다본 건데 굉장히 어불. 아니 심지어 야 이혼한 게 아니야. 아, 잘 살아. 아 진짜요? 잘 살아. 뭘 진짜야? 아까 얘기했는데. 잠수 이별이 나쁘다 A, 환승 이별이 나쁘다 B. 셋. 아 이거지 지금. B. 오. 자꾸 겹치네. 둘이. 둘이 언니 비슷한데요? 아 백두열 통이야 확실히. 아니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. 와우 퍼키즈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이러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다. 아 너무 팬이야 마루즈 그렇게 잘해. 아우 감사합니다 마요네즈 조금만 먹고. 나는 순간 나 마요네즈 내가 언제 먹어. 아니 근데 나도 되게 많이 들었어. 내가 혼자가 지상열 선배 유튜브에 나갔더라고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막 다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야 씨발 너 머리 붙였더라 막 이러고. 근데 진짜 잘 봤어. 진짜 닮은 거 같아. 아니, 이 누나 맞아.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풍 잡고 나오고 나한테 전화 온 거야. 야, 걔 풍 잡아 걔 재밌더라가지고 야, 걔 가방에 먹을 거 갖고 다니네. 맞아. 누나가. 자, 그러면은 먼저 얘기해 주시죠. 저희는 잠수 이별이 더 나쁘다. 나도 잠수 이별이. 싸공 왜? 싸공 왜? 일단은 환승은 나타나잖아요. 제가 열이 받고. 근데 잠수는 소통이 안 되니까 진짜 진짜 빡칠 것 같은데. 그냥 어디 욕할 데가 없잖아. 여기서 잠수 타버리면. 이별의 이유라도 알 수 있잖아. 잠수는 정말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. 내가 이게 실수했을까? 그것 때문에 그럴까? 내가 이런 걸 싫어했을까? 얘가 뭐가 있을까? 막 오만 가지 생각. 아 결국 나 헤어진 거는 얘가 환승을 해서 헤어졌구나 아니까 이유를. 그냥 저 새끼 개새끼 이러고 끝나니까. 이건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. 잠수 이별은. 세 사람은 네. 지금 이 두 개의 사항 중에 해당되는 이별을 한 적이 있어? 난 거진 잠수지. 거진 잠수지. 거진 잠수지. 뭐야 어느 정도야 누나? 오프너트야 아니면 어드밴스야? 약간 오프지. 거의 그냥 뭐 연락을 두절하거나 뭐 갑자기 소식이 끊긴다거나 주변 사람들도 날 다 차단하거나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. 얘 봐라 얘 나 들어주는 이 자세 봐라. 나는 잠수 이별 당연히 봤는데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잠수 타는. 아 배수하는? 저도 환승인데 바람 피다 걸린 게 결국 환승 이별 아니에요? 맞아. 그렇지. 잠깐만요 생각하니까 저 플러스인데요? 그걸 걸렸어요 저한테. 제 눈 앞에서. 그리고 저는 돌아갔죠 일단. 그리고 A가 저 잠수 이별까지 했어요. 와. 연애 너무 그게 굴곡이 많으시다. 보시다시피 계속 그 쿨하다 하는데 별로 타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.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제 눈앞에 걸렸을 때도 오케이
알았다 이러고 좀 바로 갔거든요 집으로. 어.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녹음하러 갔어요. 근데 그때 좀 신나는 노래였어요. 리즈 콘즈의 야자수라는 노래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. 난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랬는데 딱 들었는데 있어 그게. 아. 이 랩 안에 뭔가 지금 저도 듣고 아 바로 아 좀 이상한가? 야, 근데 왜 아티스트인 척 하는 거야? 아니 아티스트인 척이 아니라 아니 무슨 왜 멋있게 풀라고 그래 그냥, 그냥 목소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아니, 녹음을 못 한 거지 아니, 무슨 목소리에 이별이 묻어있고 그 아 진짜 진짜 미묘한 그게 아니, 있다니까? 뭘 미묘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된 거죠 무슨 아티스트인 척을 하고 있어 아니, 진짜 왜 녹음실을 접목시켜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나 잠수 이별이 아니었는데 내가 잠수 이별을 한 줄 알고 남자가 고깃집을 찾아간 경우는 있었어 진짜로 아 너가 죽은 줄 알고 그 동네 유명 고깃집에 가서 나를 찾으러 왔어 연락이 안 되니까 여지없이 있지 근데 너 아니 없어 근데 더 웃긴 거 여기 없어요? 아 얘 어디 갔지 했는데 걔 가고 나서 내가 거기를 갔다 근데 아줌마가 아 맨날 오던 그 종각이 찾던데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버스 종류에서 이렇게 막 그치. 접속처럼 근데 그걸 고깃집에서 하는 거야 그 고깃집이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불판 하나를 두고 이렇게 쏘는 거 아니야 그런 적이 또 있었네 보통 카페에서 그런 씬 나오는데 아유 준빈이는 환승이 더 나쁘다 네. 나랑 생각이 똑같고 왜냐면 저는 A는 제가 해봤고 B는 제가 당해봤어 참 여기 있었네요 나쁜 놈이 A는 해봤고 B는 당해봤어요 저는 찬 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? 그러니까 B는 솔직히 끼미가 와가지고 기미가 딱 느껴지잖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 아.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아 진짜 아 헤어져 몰라 헤어져 아 먼저 끼미까지는 아니고 느낌이 좀 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헤어져야겠다 나를 잊었구나 그때부터 좀 트라우마가 시작된 것 같긴 하고 어디 씨발 내 판에서 본 얘기 계속 아니 왜냐면 느낌이 야, 나 주장 아니 나도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나만 보고 얘기해도 부담스럽게 계속 끄덕이는데 씨발 요거는 내가 어디서 들은 단어고 내가 오히려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될 거 그게 내가 30대 초반에 너처럼 그러고 다녔어 아, 진짜 저 구라까고 다녔어 얘 초반이야 아 그래 딱 비슷하네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본 거 나도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잠수 이별은 했는데 계속... 잠수 이별을 한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죠 그냥 왜 안 했어요? 안 궁금해서 더 이상 걔가 아 그러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카톡을 계속 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카톡을 막 보내다가 이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얘가 뭐 먹는지 안 궁금하더라고요 요건 약간 또 디젤맨이야 이런 데서 쿨한 남자 아 그런 거 잘 섞네 아 재밌어 디젤맨 아니야 너 요즘에 잠깐만 옷에 관심 있는 거 보니까 디젤맨이야 들리는데 어?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연락을 안 하면 여자가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? 아, 예, 한 두 번 씹었죠. 뭐 오빠 왜 연락 안 돼? 이렇게 막 아, 하는데? 그럼 답장 안 했어요. 뭐 헤어지자는 거야? 뭐 이런 것까지 왔는데? 아, 그건 아니었어요. 제가 잠수 타니까 걔도 한 두 개 보내다가 잠수 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헤어진지도 모르겠어. 아직 안 헤어졌네. 아직 안 헤어진 것 같아. 지금만 2000일 됐을 것 같은데. 너 지금 사귄 지 4-5년 된 것 같은데, 그럼? 꽤 됐는데. 내가 만약에 이게 이 얘기로 가자면 바람 폈어, 여자친구가. 근데 그 바람 핀 대상을 같이 본 거야. 그러면 나는 어떠냐면 나는 가만 안 놔도. 누구? 남자를. 나는 뭐 무슨 물리적이라든지 어떻게라든지 할 것 같아. 남자가 마동석인 경우는 어떻게? 그러면 그냥 홍대 뛰어다니면서 소리만 지르겠지. 너무 억울한 상태로.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시비 걸고. 보이마! 이러면서. 약간 백두혈통들한테 약간 좀 심었다가. 여기 있다가. 이렇게 하겠지. 우리 그럼 준빈이는 만약에 봤어? 봤으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남자니까 말 잘 못하고 여자친구한테 뭐라 할 거 같아 남자니까 뭐라고 야 진짜 찌남이구나 혹시나 그 남자가 얘 진짜 찌남이네 남자가 이렇게 막 더 훨씬 왜소하고 아 그건 지랄해요 아. 일단 변심한 여자친구 잘 못 그치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전 우한테 잘해주는 스타일이고 아 진짜 네,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너무 잘해줘서 매력이 없어 씨발 이러면서 막 그런 근데 너보다 센 사람이야 그 남자가 남자가? 그럼 나중에 일단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욕할 거야 귀여워 저런 얼굴에 욕하는 거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왜 이빨이 여기만 노래? 아니 잠깐만 이시공격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데 빵 먹어서 그래 빵 먹어서 아, 네. 아, 왜냐면 여기만 귀엽구나 네. 어 매력 있어 근데 너 내가 좀 깨볼래? 언니 기로언니 사랑해 둘이 앨범 한번 내보면 좋을 것 네. 같아 풍기문란으로 한번 풍기문란에 뭐 두근두근 해가지고 고기 두근씩 들고 하늘 딸 병땡이랑 라면 땅 이렇게 나 오늘 뭐 감사합니다 네.
담배나 하나 피러 가시죠. 기루 언니랑 아이코스한테 땡기고. 무슨 프로그램 클로징 맨날 담배 피러 가세요. 아니 난 배터리 때문에 요새 두 개 들고 다니지. 게스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터키즈에서 유일한 일반인 토커였던 주디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예 이모나 이런 거 괜찮은데 더우시면 벗으세요. 네. 정중하게 벗겨드릴게요. 벗기는 거 잘해요. 뱃사공님 우리 남자친구가 저 키스 안 해주고 아, 입을 막어 이렇게 이렇게. 아니 근데 내 나이 되면 반대 우리는 만날 인연인가봐요. 그건 아니지.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같이 로맨티스트. 아 근데 연하만 만나보다 보니까 아 연하만 만나셨어요? 네. 만나봐. 잘 어울리네. 만나봐. 야 너 정도면 꼬실 수 있을 것 같아.